홍준표 시장님께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률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나라 전체의 위협이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다고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생률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 주거, 양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을 쉽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행히 대구는 상당히 결혼율도 전국에서 최상위권이고 또 출산율도 1.2까지 현재는 올라가 있습니다.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보다도 나라 전체가 풀어나가야 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KB금융 한국경제인협회가 대구시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대구시가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고 또 5대 신산업으로 산업구조 대개편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KB금융그룹하고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늘같이 이렇게 와서 우리 청년들의 청년들이 정착하고 가정 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KB금융그룹 양정혜 회장입니다. 평소에 TV에서만 보던 우리 존경하는 홍 시장님을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영광이고요.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런 자그마한 정성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주신 관계자분들, 한국경제인협회 이본부장님들도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대구가 저도 홍 시장님 오셔서 또 굉장히 언론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도시 전체가 활력 차는 것 같아요.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대구가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이다게 생겨서 출생률도 낮을 줄 알았더니 전국에서 최고라는 걸 보면 역시 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활기차게 지역을 이끌어갈까 이런 것들이 좀 저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시뿐만이 아니라 저희 KB도 이렇게 굉장히 요즘 활력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KB금융그룹은 사회공헌 활동을 상생과 돌봄이라는 큰 틀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 특히 소상공인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측면에 있어서는 일하고 이런 출생의 어려움이 결국 양육과 돌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KB금융그룹은 지금부터 한 201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의 돌봄센터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소외됐던 것들이 임금 노동자 아닌 소상공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애들 키우는데 어려운 것 같아서 작년부터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돌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또 대구시하고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대구시를 활기차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저희 또 나라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KB금융그룹과 대구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양종희 회장님, 이재근 행장님, 그리고 대구광역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대구 경제가 환골탈태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취임 2년 만에 지난 10년간의 투자 유치금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실적을 이미 달성하셨고 산업지형도 과거의 섬유산업에서 말씀하신 5대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난주에 개최된 기술 관련되는 박람회도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의 목소리가 많은데 시장님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대구광역시는 순항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 역시 대구 출신으로서 이런 대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협약식을 맺게 되었는데 절추세력 문제도 그 시장님의 강력한 리더십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경제인협회도 KB금융그룹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한경협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문단이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컨설팅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